이처럼 공사 현장에서 불법 사항이 잇따르자 북구가 건설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북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. 북구는 오는 18일까지 지역 주택조합과 재개발, 소규모 정비사업 등 시공 중인 주택건설 사업장 17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